찬이 아니고 샤이니가 선물해줬어. 샤이니가.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김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코세어 K70 적축이었죠. 적축을 쓰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 방 매니저 우리 샤인이라고 매니저가 키보드를 선물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코세어 K100 미드나잇 골드, 미드나잇 골드를 바꿨습니다. 선물을 해줘가지고 좋은 키보드를 제가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키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오른쪽에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카트 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뭐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카트 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오른쪽에 2468 떼고 다 뗀 이유는 카트 할 때 이제 거슬리기 때문에, 자, 다른 키가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빼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카트를 합니다. 보통 이제 카트 할 때 오른쪽에 2468 이걸로 해서 이제 방향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시프트 컨트롤 알트 익시드 Z. 저는 익시드 키를 Z로 써요. 그래가지고 Z.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원래 매크로 키였거든요.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 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서 아마 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부를 거야지 키보드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부를 거 가지고 키보드를 봐야지 굉장히 이뻐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빛이 납니다. 빛이 나. 이제 이게 키캡을 빼놔가지고 이제 좀 약간 빛이 많이 반사가 되는데 이렇습니다. 빛이 나죠? 거의 비텍한 질입니다. 진짜 이거 장패드는 LED가 들어간 장패드예요. LED가 들어간 장패드. 이거 앞에 높이는 거 뒤에 보면요, 딸깍이 보이시죠? 이거 이게 키보드를 높이는 거예요. 이 받침대, 받침대가 보면 이렇게 높여져 보이죠? 이거 이거를 이제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딱 올리면 이렇게 세워져 보이죠?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키보드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좀 키캡이 이게 좀 다르더라고. 이게 키만 재질이 다르더라고. 다른 것도 다 똑같거든? 봐봐, 맞지? 근데 이 키만 딱 보면 재질이 조금 막 울퉁불퉁하니 다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매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다른 건 다 똑같아.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만 재질이 다르죠? 매니저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 제가 K70을 쓰다가 이제 물을 쏟아가지고 키보드를 바꾸려 했는데, 마침 우리 매니저 분께서 이렇게 키보드를 K100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광축이래요. 광축이라서 회색깔로 돼 있죠. 보이시죠? 회색깔. 이게 광축이랍니다. 광축은 제가 또 처음 보는데 회색이었네요. 이렇게 회색깔. 이 키보드 소리 또 안 들려드릴 수 없습니다. 타이핑 소리 한번 들려드려야죠. 소리가 야무집니다. 와, 야무지다 이거. 이거네. 이거다 이거. 느낌이 반들반들하다. 이게 타이머택을 좀 달려봤는데 일단 기존의 K70보다 훨씬 반응 속도가 확실히 이게 좀 저는 체감이 되더라고요. 속도가 확실히 K70보다 훨씬 빨랐어요. 요즘에 이제 카트리그 선수들도 키보드를 요즘에 많이 갈아타더라고요, 이 K100으로. 근데 이제 K100의 단점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매크로키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러니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무슨 공감을 하냐면, 내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자판의 그 감으로 보통 치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김택환을 치는데 김택환이 이제 이게 키보드가 한 칸 다 옆에 당겨 있다 보니까 잘못 쳐져요. 감으로 치면은 좀 이상하게 쳐져.
분명히 나는 김택한 이름을 쳤는데 다른 키가 쳐져요. 매크로키인데 매크로키 이거를 저는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빼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 근데 일단 카트 할 때는 일단 현존 1대장이지 않을까. 키보드 1대장 진짜 뭐 스폰이거나 협찬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절대로 메이저가 선물해줘갖고 이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일단 이걸로 해가지고 오늘 좀 게임하는 플레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오케이. 오케이. 어땠냐? 후근했냐? 나이스. 편하게 달렸다. 슈! 나이스. 이자코. 아이고. 참. 실드까지 가는 거 나는? 한다. 한 빠졌다. 나이스. 1등 고정. 나이스. 아이고야. 5천만. 죽여야 되나? 아니 그대로 가봐. 그대로 가봐. 나이스. 안 되나? 돼. 이거 뒤에 작업하는 거. 턱! 안 되나? 작업하는 거야. 안 돼. 거지나 뭐 하냐? 아 까비. 티비 소리 좋지? 좋지. 아 원투만 좀 돼. 원투만. 오 깜짝. 아 작업 조심. 오 칠패. 이분. 오빠. 어? 어? 이거? 이걸린 것 같은데? 어? 이거 뭔데? 뭐 리타 시켜야겠다 뒤에. 서진아 1등만. 서진아 1등만 해봐. 우리 리타 진짜 1등만. 진짜 1등만. 1등만 하면 돼. 진짜 1등. 나이스. 1등이다 서진이. 나이스. 리타 시켜야 되는데. 저 지름길에서 탈게요. 여기 서봐요. 오케이 형 거기 서. 아 한 더 서. 어 잠만. 까비. 우리 세 명이 리타했어. 난 리타 아니다. 형도 리타던데요. 오케이, 꼬였다. 작전 성공. 간다. 나이스. 터트렸어. 나이스. 잡았어. 야 진짜 난리났어. 진짜. 와. 야 진짜 다 죽였어. 가. 뒤에 날렸어. 와 직관했다 진짜. 봤냐? 네. 뭐 하나씩 그냥 다 죽여버려. 세 명 죽이는 거. 또 죽였어. 어 나이스 앞에 서진이. 와 네, 뒤. 야 뒤에 존나 헬이야 진짜. 와 진짜 직관했다. 뒤에 날렸어. 좋은 판에서 두 명 죽이고 그 다음 코너에서 또 와 이거지. 태칸 프레스 아이가. 아 역시. 원티랑 겁나 멀다. 오우야. 와 개머네. 한 들이대. 한 물거리 한. 죽였어요. 잘 죽였어. 아씨. 또 죽였어. 확인. 와 진짜 게임하기 쉽겠다. 직부 아까비. 사카누. 어 또 죽었어. 혼자 죽었어. 오. 괜찮아. 와 진짜 지렸다. 할등 안 보여. 네. 천천히. 빠지지만 말고
그때 진짜 나이스. 뒤에 닥쳐. 와 뒤. 와 탔어 탔어 탔어. 와 빠질 뻔했어. 아 드리프트 노을리 할 때 이걸 넣었어. 일자로 가. 오 살려줘. 오케이 또 죽였어 뒤에. 아, 나이스. 게이드. 제이시드 썼어요. 오케이. 오 메이드. 탑 조심. 뽑혔다. 또 죽였어 뒤에. 나이스. 친다 얘. 어 죽였어. 어 막았다. 오 또리야. 어 정말 너무 꿀이야. 꼬면 안 돼. 죽였어. 잡아 잡아. 됐어. 죽지마 마. 네. 나와 이 새끼야. 응 익시드. 잠시만. 익시드가 없어. 나이스. 출발. 오. 시작부터 끙끙대는 어림없는 현민. 오이씨. 뭐 인간극장이냐? 인간극장. 인간극장이야. 원타네. 자 한 명 나가리. 나이스. 하나, 우리 팀 다 하나 나가리. 오케이 이거야겠다. 봐봐. 우와. 야. 현민이. 이거. 이걸 지금. 오늘의 아. 오늘의 현민이라면 아 어림없는 뻘. 와 이거 막 날려서. 어 잠깐만. 잠깐만 같이 가. 정말 리파스 느꼈는데요? 어? 오 잠깐만. 아 리타면 안돼. 에이 설마 리타 하겠어. 그니까 잠깐만 진짜 같은데? 아니 설마. 에이 설마 리타면 짤이다 거의. 리타면 제태. 그니까 리타면 솔직히 제태 떼야지. 야 잠깐만 1등. 어 안 박았네. 오 잠깐만. 아 2, 3, 4인데 설마 리타라 하겠어. 그니까 2, 3, 4 했는데 우리가 다 해줬는데 이걸. 그니깐요. 리타는 제트 해야지. 진짜 리타가 났는데? 78이 리타가. 아, 78이 리타 돼요. 아쉽지만. 이겼으면 아, 됐지. 이겼으면 또 봐줘야지. 아, 이거 졌으면 진짜 저 제트감인데. 그치. 아니.